안녕하세요.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.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021년도 대박이 나는 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. 대연한 천수보살이 보는 대운의 띠, 토끼띠, 그다음에 소띠, 말띠, 그다음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쥐띠인데, 토끼띠 같은 경우는 대운이 들어와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토끼띠들은 여자들이 운이 좀 있어요. 커피숍을 한다든지, 뭐 회사 다니는 커리어다 하든지, 그때는 진급운도 있고, 그다음에 소띠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삼재니까 을추생 남자들은 내년에 좀 삼재가 나간 만큼 안 좋죠. 애정운, 사랑운, 문서운, 친구 우정운, 그다음 직장 문제까지 좀 잘못하면 신을 바르라는 또 운명도 일 수도 있고,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60% 정도는 가정에 불화가 좀 생길 수 있다.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의 불화가 아니고 식구를 하고 좀 갈등, 따로 나가야 된다는 독립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. GT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대박은 아니지만은 대박 운세들 치고 갈수 있는 청계문이란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말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띠들이 끼가 있고 먹는 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,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혼사운들이 많이 열리고,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좀 돈을 많이 번다. 악재들 하나 얘기한다면 원숭이띠죠.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원숭이띠들이 내년에는 죽은 만큼 노력을 해야 견디낼 거예요. 6, 8년 문신생 같은 경우는 재주가 뛰어나서 6, 8년도는 좀 살아남아요. 나머지 원숭이띠들은 좀 많이 악재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